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클래식 줄여서 우주 클 시즌 2. 오늘은 오페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크 오펜바흐의 유일한 오페라인 호프만의 이야기입니다. 뭐 프랑스 오페레타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자크 오펜바흐는 발레 즐거운 파리 아가씨를 비롯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도 불리는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그리고 아름다운 헬레네, 제롱을 스탱 대공비 등의 한 100여 곡의 오페레타를 작곡한 작곡가죠. 그가 단한 편의 오페라를 남겼는데 바로 호프만의 이야기입니다. 호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뱃노래로 알려진 아리아, 오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호프만의 이야기는 오펜바흐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는 피아노 악보로만 곡을 다 완성을 하였고,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는 프롤로그와 제1막만 완성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펜바흐가 사망하고 1년 뒤인 1881년에 어니스트 길로우드에 의하여 완성이 되고 초연이 되었습니다. 프롤로그, 세막의 오페라,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된 호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죠. 에른스트 테오도르 빌헬름 호프만의 단편 소설인 모래인간, 고문관 크레스펠, 그리고 잃어버린 거울 속의 형상, 이세 단편 소설을 토대로 산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호프만이 들려주는 자신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로 연결지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호프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래 인간을 줄거리로 한 올림피아의 이야기이고요. 호프만이 자동 인형인 올림피아가 진짜 여자인 줄 알고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고문관 크레스펠을 줄거리로 한 안토니아 이야기는 노래를 부르면 폐가 부풀어 오르는 병에 걸린 안토니아와 악마 코펠리우스가 변장한 미라클 박사, 그리고 안토니아에게 사랑에 빠진 호프만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잃어버린 거울 속의 형상을 줄거리로 한 줄리엣타의 이야기로요. 창녀 줄리엣타가 악마 코펠리우스가 변장한 마법사 다페르투토에게 다이아몬드를 받는 조건으로 남자들을 유혹해서 거울을 통해서 영혼을 모으는 일을 돕고 있고, 이런 줄리엣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점차 잃어가는 호프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이야기인 줄리엣타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프만의 뱃노래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우리 호프만의 이야기 중 호프만의 뱃노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